스트림 오브젝트에 들어와서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readable stream에서 밑에 보면은 파이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이프 여기 있죠. 그리고 destination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이프를 통해서 뭔가 우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리눅스에서 우리 공부했던 파이프와 동일한 겁니다. 바로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write는 이벤트가 파이프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죠. 그러면은 readable에 있는 파이프라고 하는 메소드, 그죠? 어디 있나요? 파이프라고 하는 메소드와 그리고 writable에 있는 파이프라고 하는 이벤트, 이 두 개가 서로 연동되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녀석을 그냥 지워버리고 커맨드 트리하고 readable 더블이죠. 그래서 점 파이프, 파이프의 데스티네이션이 writable 있잖아요. 요걸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new 메시지를 지우고 delete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자 node stream 이제 하게 되면은 왼쪽을 보시면은 새로이 new 메시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전과 동일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것이 이 파이프입니다. 훨씬 더 편리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HTTP를 써서 한번 요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웹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웹에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HTTP를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게 있죠? HTTP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나요? Reading Files, MyServerJS 여기 있겠군요. 요겁니다, 그죠? 요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다음에 StreamJS에다 넣고 이걸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전에는 이렇게 엔더 이렇게 쓰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뭘 넣냐니까 지금 보는 이걸 넣을 겁니다. 그래서 readable, pipe, writable 그죠? 근데 이번에는 writable에 적는 것이 아니라 요 response에다 적는 거죠. response. 그럼 파일에서 읽어와서 response에다가 보내주면 그 response가 웹페이지에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필요 없게 되죠. 지워버리고. 그죠? 그리고 server listen localhost server is running 이렇게 됩니다. server is running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수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도 당연히 다 수행됐을 겁니다. 들어와서 주소가 localhost에서 5500번이었죠? 5500 맞습니다. 5500. 그러면은 보다시피 okay I'm listening your request give me one 돼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날라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이게 날라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웹 페이지가 완전히 로딩되고 나면은 나타날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기에 나타나게 되면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다시 엎어서 버리겠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릴로드 해볼게요. 릴로드 다시 끊겼네. 끊겼군요. 에러가 또 있었군요. write, apt, end, 그죠? throw error, error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node stream, serve is running 들어가고 있죠? reload, okay, I'm listening your request give me one 됐잖아요. 그러니까 error가 또 떴죠. 그러니까 end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response end. 요게 지금 여기 server is listening도 나왔나요? server is listening 파트는 나왔군요. server is listening 이것도 수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두 개 겹치고 있는 거죠. 그죠? 요 end는 브라우저가 페이지 로딩이 끝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물론 이제 편지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편지지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요것을 지워놓고 요렇게 놓으면 두 개 충돌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지우고 node stream serve is running 리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hi I'm Jupiter now I'm testing stream 그죠? readable, writable 그게 메시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웹브라우저에 던지고 있죠. 지금은 잘 돌아오고 있죠.